자, 반갑습니다. 75회. 자, 다음같이 캔틀리프에 이 철거볼 끝에 높이 10cm 위에 어떤 물체가 낙하할 겁니다. 이때 탄생 개수가 주어졌고 무게, 그 다음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단면적. 이럴 때 최대 처짐, 최대 응력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낙하로 한 일, 위치 에너지입니다. W, E는 W, H 플러스 맥스. 이게 위치 에너지고요. 두 번째, 보의 탄성 변형 에너지입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보의 등가 정적 처짐, 즉 동적 효과가 고려된 정하중 P가 가에 젖을 때와 같다고 가정하면 맥스는 3, EI분의 PL 3승이 됩니다. 따라서 P는 L의 3승에 3, EI 맥스가 되겠죠. 이때 보의 변형 에너지 U는 U는 2분의 1 P max 따라서 2 L의 3승 그 다음에 3 E I max 3제곱이 되겠죠. 지금 보의 등가 정적 처짐이 있을 거고요. 보의 변형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대 동적 처짐입니다. 에너지 보전 법칙에 의해서 W1은 U. 그러면 자, W1은 W H 플러스 맥스는 U가 얼마라고 했죠? 2 L의 3승에 3 E I 맥스 제곱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 E I W L의 3승 H 플러스 맥스는 맥스 제곱입니다. ST 3 EI WL 3승라고 하면 맥스 제곱 2 ST 맥스 마이너스 2 ST H는 제로. 따라서 자, 이게 X라고 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2 BX 마이너스 C는 제로. 그래 보시 나오죠? 따라서 맥스는 2A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2 ST 플러스 루트 4 ST 제곱 플러스 8 STH는 ST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2H ST입니다. 자, 위에 한번 봅시다. 자, 물체의 낙하로 한 일, 즉 위치 에너지
올리는 W 높이 플러스 변형. 보의 등가 측정지만 이건 공식입니다. 따라서 P가 나오고 보의 변형에너지는 이게 팩스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위치의 에너지와 보의 탄소 변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 이 식에 주어진 조건에서 S 맥스 변이 맥스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충격 계수입니다. 충격 계수일 때 I는 ST 맥스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2H ST는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2 곱하기 10의 1.19는 5.22. 이게 충격 계수입니다. 다섯 번째, 최대 처짐 및 최대 응력입니다. 자, 단면 성질입니다. 아이는 12분의 BH 3성, 12분의 20 곱하기 3의 3성은 45cm 4승. 자, 단면 계수 Z는 6분의 BH 제곱은 6분의 20 곱하기 3의 제곱 30cm 제곱 3승입니다. 최대 처짐. 최대 처짐은 ST는 3 EI WL 제곱은 3 곱하기 2.1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45, 100 곱하기 150의 3승은 1.19cm가 되고요. 변이 맥스는 ST 곱하기 I 충격 계수 1.19 곱하기 5.22는 6.21cm가 됩니다. 최대 응력. 맥스는 W 곱하기 L은 100 곱하기 150은 15,000kg cm. 또한 응력 Z분의 맥스는 30분의 15,500kgf cm 제곱. 맥스 B는 ST B 곱하기 I 500 곱하기 2.17은 1085kgf cm 제곱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10cm의 물체가 낙하되었을 때 최대 처짐, 최대 응력도입니다. 그러면 이 최대 응력도의 식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충격 계수를 통해서 최대 처짐이 얼마가 떨어지는지 충격수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대 응력은 여기 보면 맥스는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라갔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6월 1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